제19 태풍 쏠리기 북상하면서 광저남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태풍 대비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하우스 농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.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고추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단단히 조이느라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. 태풍이 엄청 세게 때려보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죠. 한번 쓰러지면. 추수를 코앞에 둔 논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. 올여름 폭염의 가뭄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태풍에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속이 타들어갑니다. 바람이 하여튼 내가 뭐 무지하게 그렇게 세게 온다는게 그런 바람이라면 어떤 나락이고 뭐이고 뭐 지탁을 못할 것 같아요. 수확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배농가도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당도도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1년 농사가 날아갈까 걱정입니다. 여름에는 폭염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이제 수확 한 15일 정도 놔두고 이렇게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.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 이어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말 그대로 폭풍 전야,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